안녕하세요. 호두마루TV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추를 심기입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면 아이들이 화분에다가 흙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화분에 흙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상추 씨를 뿌려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흙 파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당에 이런 텃밭이 있다면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도 좋고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무엇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요. 이제 골고루 지금 아이들이 넣고 있는 흙은 얼마 전에 퇴비를 한 번 다 뿌려서 잘 섞어 놓은 흙입니다. 그래서 영양가 있는 그런 흙이죠. 물론 상토를 구입한 다음에 상토 가지고 저렇게 심어도 괜찮지만은 상토가 없을 때는 그냥 텃밭에 보이는 저런 흙으로 해도 충분히 잘 자랍니다. 앞에 보이는 게 상추 씨앗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혼합 상추,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이는 거는 혼합 양상추,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이는 거는 대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혼합 상추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흙에다가 손가락으로 저렇게 고랑을 냅니다. 약간 깊이 있게 내서 두 줄쯤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고랑을 냈습니다. 상추 씨앗입니다. 보이시나요? 벽지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자, 지금 고랑에다가 뿌리고 있는 중입니다. 흩어 뿌리면 되겠습니다. 삼파라고도 말하죠. 자, 이제 뿌렸으니까 그 위에 흙을 가볍게 덮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여기 덮고 있어. 흙을 가볍게만 덮어야지 너무 과하게 덮으면은 그 위에로 싹이 올라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볍게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덮었습니다. 자, 이제 씨를 심었으니까 물을 뿌리겠습니다. 물을 가볍게 뿌립니다. 가볍게. 우와. 됐습니다. 너무 심하게 뿌리면은 씨앗이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생겨서 이 정도로만 뿌리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상추만 심을 계획이었지만 아이들이 해보니까 재밌다고 대파도 심게 됐습니다. 지금 대파를 심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파는 약간 크게 이렇게 자라니까 그만큼 가운데 고랑을 하나만 내서 어리다. 씨를 심어주면 되겠습니다.